상을 뭡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연어 초밥을 해주려고요. 연어 사왔고요. 연어 초밥 하기 전에 밥을 앉혀야 되는데요. 초밥에 밥은 좀 고슬고슬해야 맛있거든요. 이 종이컵으로 살 3컵 할 겁니다. 세 종이컵. 불리지 않았습니다. 생사를 그대로 씻어 왔습니다. 제가 이렇게 물기를 일단 빼겠습니다. 평상시에 밥할 때 물기를 빼는 게 아니고요. 오늘은 물량을 보여드리려고. 햅쌀이냐 묵은지쌀이냐에 따라서 물량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밥을 이렇게 조금 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보이니까 물을 일부러 이렇게 제가 뺐습니다. 물량을 보여드리려고. 불린 쌀 아니고 바로 씻은 쌀 종이컵 3개입니다. 자, 생쌀에다가 오늘 제 쌀은 묵은 쌀입니다. 여기 전기 압력밥솥이기 때문에요. 압력밥솥이기 때문에 2컵하고 이렇게 3분의 1 좀 작게 넣습니다. 평상시 밥보다 약간 고슬하게 질 거거든요. 저는 그냥 백미 캐속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연어는 이거는 한 1.2kg 정도 되는 연어입니다. 그러면 한 번에 다 못 먹거든요. 3분의 1 정도? 정도면 이 정도면 한 400g 정도 됩니다. 이거를 다 어차피 연어 초밥에서 다 못 먹거든요. 자, 따로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. 밥이 되는 동안에 이거를 썰어 놓겠습니다. 밥 위에 얹을 정도 사이즈로 썰어 두면 됩니다. 한 이 정도 도톰하게. 자, 이렇게 그만 이렇게 도톰하게 합니다. 밥이 될 동안에 우선 있죠. 접시에 담아서 냉장고 시원한 곳에 넣어두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써는 김에 썰었습니다. 이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어장 조각까지 다 넣었습니다. 이거는 연어장 만들어 먹으려고요. 양파 작은 겁니다. 100g짜리 하나 썰었고요. 이렇게 소금 약간만 한 4분의 1스푼 정도, 설탕은 2분의 1스푼 정도. 자, 식초는 하나. 자, 옆에다가 그냥 놔둡니다. 밥이 이제 다 돼서 뜸이 들어지기 때문에요. 안초물을 만들어 놓겠습니다. 자, 식초 둘, 설탕 둘, 소금도, 자, 탁탁 하나. 자, 여기다가 물은 자, 한 스푼, 또 혹은 두 스푼, 한두 스푼 정도. 그리고는 이걸 섞어서 일단 녹여주겠습니다. 밥이 다 됐습니다. 아주 물을 좀 적게 부었더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고슬고슬하게 됐습니다. 물론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질게 하셔야 되지만 좋으신 분들은 좀 고슬고슬하게 하시는 게 초밥이나 김밥은 좀 고슬고슬해야 맛있습니다. 자, 이걸 옮겨 담아야지 밥이 또 빨리 식거든요. 단초물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봐가면서요 넣으시면 됩니다. 해서 일단 식혀 놓겠습니다. 식혀 먹을 간장을 만들겠습니다. 맛간장 있으면 맛간장으로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요. 맛간장 없을 때는 진간장으로 하겠습니다. 많이 만들진 않겠습니다. 두 개 물엿으로 하겠습니다. 자, 반 스푼 물 두 개. 다 됐습니다. 연 와사비를 준비했는데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이것도 그냥 새싹순이 좀 있어서 밥이 식었습니다. 꼭 단단하게 뭉치지 말고 적당하게 안 부서질 정도로 뭉쳐 놓겠습니다. 밥이 고슬고슬 맛있어야지 이렇게 씹을 때 딱 식감이 좋거든요. 근데 이게 자신 없으시면 차라리 그거 햇반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. 햇반이 딱 초밥하기 좋은 그 밥알 식감? 그걸 갖고 있습니다. 연겨자를 넣는데요. 연겨자가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금씩 넣어야 돼요.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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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조금. 정말 조금 넣겠습니다.
마지막에요. 이제 냉장고에 넣어둔 연어를 갖고 와서 이제 밥도 적당히 잘 식었으니까 올려주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연어 초밥 어렵지 않습니다. 그 연어를 사러 가는 게 힘들지. 연어 이만큼 남았습니다. 아직 밥도 남았고요. 버섯도 넣기 때문에 연어는 이렇게 하면서 자 만들면서 이렇게 좀 넣고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다져 꾹 다져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. 저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. 간장 끼얹어가면서 살짝 살짝 먹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연어 초밥이 다 됐습니다. 장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뿌린 다음에 너무 커. 맛있어요. 양파까지 맛있어요. 자, 간장을 얹은 다음에 전 이번에 양파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밥이 예술입니다. 밥알이 그냥 굴러다녀요. 밥알이 입안에서 그냥 섭니다. 쫀득쫀득하게.